카메라. 백샷. 이게 제가 솔루션 한 거예요, 이거? 댓글 좋다. 근데 내가 알기로 이거 내가 양상추 이거 내가 갈아가지고 하라고 했지 않아요, 이거? 와. 몇 뺐어, 이거? 어? 내가 갈아가지고 하라고 했지 않아요, 이거? 와. 몇 뺐어, 이거? 어? 귀찮은 걸 해야 손님이 맛있게 먹지. 귀찮은 걸 해야 손님이 맛있게 먹지. 급푼이라고 적어놨는데 먹자 치지도 빠지지도 말고라고. 아~ 근데 이거 그냥 명목상 한 거 아니야? 지금 빠지지도 말고라는 더 친 거 같은데. 우리도 이름만 이제 먹지 빠지 사실 먹지찌야. 먹지찌? 먹고 찌고 찌고. 먹지찌야 사실. 아니 그때보다 먹고 솔루기를 조금 뭔가가 희미하게 좀 불었나? 그러니까. 아 제가 사실 그 먹지 말 하면서 살이 제일 많이 쪘어요. 아 맞아. 네, 최근에 새로운 음식에 반해가지고. 새로운 음식이 뭔데? 보통 여자한테 탕으로 살 엄청 찌는데. 야 요즘이라 그러기엔 너무 오래되잖아. 몇 달째 탕으로만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요즘에 좀 잘 나오잖아 탕으로가. 너무 잘 나와. 10개씩. 한 번에? 아니 먹지빠 멤버들이 나눠서 좀 때려요. 그때부터 얼마나 쪘을까? 11kg 정도 쪘어. 그래 그때부터 많이 불었다 지금 더 보니까. 쪘네. 왜냐면 선우가 너 그 성시경 흉내냈던 그 형 맞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보는 거랑 너무 좀 다르. 그때는 좀 갸름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가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새로? 신상 신상. 그러니까 먹지빠 처음에 들어갔을 때 몸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거기 막 웃기고 싶으니까 먹는 걸 나도 많이 먹었는데 보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먹지빠 때문에 쳤다 그러는데 요즘에 내가 어느 식당 가면 어제 나선욱 씨 왔다 갔는데 어제 나선욱 씨 왔다 갔는데 그러더라고. 여기서 놀라운 건 딴 사람들은 옛날부터 꾸준히 어느 정도 체격이 있던 사람들인데 나선욱은 6, 7년 전에는 맞아. 엄청 말랐어. 창수 같았어. 몸이. 와, 봐봐. 이제 또 본인들 그치. 또 애들 낳았다고 보통 그래도 최 PD, 창수 PD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창수. 나는 그거 어디 꿈하고 있는 줄 알았네. 창수. 야. 와, 야. 지금까지 그 옛날에 내가 저 최창수 PD 뭐라고 불렀는지 다 돌려. 너도 꾸준히 창수라고 그랬어요. 또 최창수 씨. 아니 진짜 최창수 불러봐요. 최 PD님. 너 오늘 바쁘다면 먼저 가. 일이 있다면 왜 자꾸. 근데 여기서도 그러는구나. 여기서도. 아 거기서도 그래. 돌려 잘라 빼. 이거 기본이지. 이게 또 여기 날려. 어쨌든 선우가. 예. 선우가 지금 일부러 빼. 아니야. 일부러 뺐지. 아니 지금 원래 제가 좀 유독 배만 좀 살지. 유독이라니. 유독. 아니 나니까 그렇더라. 가장 나 여기서 보면은 옷 가운데 레이스 달린 거. 지금 사방 다. 선우가 여기를 좀 나오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지금. 여기 풀어 하나 괜찮아. 아 여기 풀어. 나중에 선우가 벌거숭이로 있는 거 아니야? 거긴 좀 그래. 편해. 언더배.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언더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잠깐만 서봐봐. 네. 패딩을 이렇게 입잖아. 그럼 따뜻하려고 입는 거잖아. 근데 배 때문에 티셔츠가 떠서 여기 바람이 다 들어가는데 패딩을 왜 입는 거야 얘는. 아 집에 건조기를 새로 사가지고 옷이 작아지고 있는 거야. 아니 여기로 바람이 다 들어가. 여기 봐봐. 여기로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여기로. 내가 그래서 촬영 끝나면 배꼽이 빨개. 복제 같은 거 해야 되겠다.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 발도 살이 옹골차게 쪘더라고. 맞아. 아니, 선우가 그때 맨발을 봤는데 발등이 점점 올라오더라고. 아니 선우도 살이 찌는 거. 선우 좋은데. 아니 선우기 너의 최종 목표는 뭐야? 몸을 터뜨리는 거야. 몸을 터뜨리는 거야. 터뜨려서 터뜨려서 다시 돌아가는 거. 빵 하고 다시 쐈다. 조만간 터질 수도 있고. 나 같은 팬도 있을 거야. 사실 이 먹지밥보다는 우리만의 나선욱이었거든. 그 구구대장부터 시작해서 백종원 형님 성시경 한 거부터 진짜 우리 너튜브 보면서 나만의 나선욱이 지상파까지 퍼지게 된 건데. 아니 이모 아들 조카 동생이요. 원래 사람 관찰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먹고 살려고 뭔가 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동시경도 한번 해보고.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구구대장 약간 양아치스러운 느낌도 한번 내고. 처음에는 그래서 근데... 너튜브면 엄청 홀쭉해. 맞아 맞아.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 행복하게 살아요. 구구대장 연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그런 분들이 뭐 담배 하나 피자고도 하고. 아 진짜 양아치로 오해받아서? 아 저 담배 안 핍니다 하고 그냥 지나간 적도 많고. 안 피는데. 그럼 모르는 사람이 오해할 정도로. 옛날에 맨날 강남에 카페 가면 야 여기 내 아는 형님의 뭐 카페고 맞아. 맨날 그거였거든. 아, 무조건 그냥 차 여기 세워놓고 차 앞에 가지고 담배 이렇게 피우면서. 너무 잘해. 에이, 장훈이 형 건물인 거 알지? 기차 여기다 할게. 맞아. 장훈이 형 동생이야. 맞아 몰라? 네, 이런 식으로 막 아, 진짜 그냥 하지만 실제로는 비우면 잘하는 거. 그럼 누구누구 동우가 티셔츠 계속 올라온다. 아니야 탱크탑이야. 지금 양아치 형이고 또 누구? 동식이 형. 영화상 누구누구예요? 좀 해봐봐 다 보여줘 봐. 동식이 형은 다 보여주면 안 돼? 동식이 형 같은 부터? 경우에는 이제 해줘요. 예, 뚱시입니다. 자, 오늘은 뭐 순댓국 먹으러 왔는데요. 이 집은 뭐랄까 추억이 있어. 전에 만났던 친구랑 자주 왔던 데인데. 와, 이 국물에 안 되겠다. 소주 하나 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옛날에는 좀 홀쭉해서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 지금 너무 덩치가 커졌어. 그래, 진짜 잘해. 김종우 선생님이 김종우 선생님한테 이제 솔루션 하는 맞아. 어? 야. 카메라. 저기 카메라야. 어. 카메라. 픽션. 이게 제가 솔루션 한 거예요, 이거? 댓글 좋다. 근데 내가 알기로 이거 내가 양상추 이거 내가 갈아가지고 하라고 했지 않아요 이거? 와. 몇 뺐어 이거? 어? 내가 갈아가지고 하라고 했지 않아요 이거? 와. 몇 뺐어 이거? 어? 귀찮은 걸 해야 손님이 맛있게 먹지. 귀찮은 걸 해야 손님이 맛있게 먹지. 네, 몇 번 말해요. 사장님이 귀찮아야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다니까. 돌아갈까 봐 그래. 이런 뭐 왔다 맛있다는 너무 많이 했네. 고동이. 야, 이거 진짜요? 고동이 따라하면 좀 주목 받겠는데. 쉽지 않은데 강호동. 야, 그 에너지 넘치네. 예! 이봐라 이봐라 오가 여기서 노래. 그러면 그 호동이 표정 묘사. 또 캐치했어. 표정이 묘사 그 라면 먹었을 때. 오케이. 맞아. 이거 좀 비슷하다. 저 진짜 비슷하다. 검증을 너무 짧게 해가지고. 야 백종원 형이 너무 자세하게 하는데. 뭐? 설마 여기서 또르르르르르르 급하게 대기실에서 여기 촬영 들어가서 5분 전에 우리한테 검증을 받더라고요. 네 맘대로 해보라고 했는데. 아니 대기실에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더니 한번 봐주세요. 웃겼어. 웃겼어. 기로는 뭐 선욱이 때문에 좀 곤란한 적이 있었다면서. 곤란하다기보다는 선욱이가 좀 귀여웠던 게 사실 먹집바는 뭐 나는 솔로도 아니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데 그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이제 여자 연기자들이랑 요 남자 연기자들의 약간 그런 게 있어. 있어. 아, 너는 없어. 나만 있는 거니? 약간 썸처럼 연기. 아니 썸은 아니지. 나는 뭐 가정이 있는 여잔데. 근데 선욱이는 내가 결혼을 한 걸 몰랐나 봐.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냥 나한테만 계속 누나 뭐 쉬는 시간에도 누나 뭐 잠깐 나갈래요? 그럼 선우가 뭐 같이 나갈래? 막 이런 거 있으면 먹을 거 막 갖다 주고 나한테 막 연락하고 DM 보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냥 먹집밥 막 촬영하다가 나래가 그랬어. 기루 언니 형부는 딱 얘기를 하니까 얘가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나 결혼하셨어요? 이러는 거야. 나는 죄를 안 졌는데 그래서 선우기가 약간 나를 마음에 담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선욱이 문제인 게 얘 나한테도 그래.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줄게. 엊그제 일이었어. 아, 그랬어? 내가 이거 지금 최초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방송에서 엊그저께 엊그저께 재현한다.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 어.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선욱이고 얘가 풍자라고 칠게. 그렇게 해도 별 차이 없는데. 진짜로? 그래 그렇게 할게요. 내가 풍자야 그러면 내가 선욱인데 오는데 누나 이러더니 계속 손을 막 계속 이래. 그래서 내가 얘 왜 이래 이러고 있었더니 계속 그렇게 가는데 막 손을 막 무슨 썸 타는 사람처럼 손을 막 이러고 막 이래고 있어. 야 너 내 손 왜 잡으려 그래? 그랬더니 생일 축하한다고요. 생일 축하한다고요. 누나 왜 이러는 거야. 막 새벽 2시 연락하고 나한테. 뭐야 너 뚱경킬러? 딸이고 이제 잡을 때 말 때 잡을 때 말 때 막 계속 막 이러더니 생일이 얼마 전이었거든. 그래서 그냥 누나 생일 축하를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이러면서 이렇게 잡는 거야. 근데 얘는 너한테는 그거만 하지 나한테는 생일 아니고 평일에도 연락을 하고 왜 몸뚝 터치하지 마. 왜 몸뚝 터치하지 마. 아니 근데 얘도 뭐냐면 진짜 너 미래를 봐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나도 이제 불리한 소리 별로 안 돼. 아니 근데 이래서 얻는 게 뭐예요? 아니 생일 축하에 손 잡은 거 맞아? 맞아? 아 누나 손이 너무 통통해가지고 혈액순환 좀 해주려고. 아 그럼 나한테 그런 건 뭐야? 몰랐어 진짜 결혼한 거? 노인 공경이야 그거. 아니 누나한테 한 거는 그냥 누나가 담배 혼자 피길래. 누나가 담배 혼자 피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외로운데 가서 말동무라도 해야겠다. 가서 말 걸었는데 찌라시를 이렇게 해. 서룩이다 서룩이 하면 해? 아니 저는 서먹는 아니 서룩이 하면 안 하는데 가서 말동무 해준 거야. 와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그냥 먹고 재밌게 얘기하다 오면 되는 줄 알고 나갔어. 아 나왔었지 맞아. 상민이 나왔어. 와 진짜 너무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하는 거야. 와. 형 근데 머리가 왜 이래? 전기차 샀어? 전기차. 아니 머리가 왜 이래? 장훈이 먹집과 사랑은 이미 방송가에 다 퍼졌거든요. 정수 편성돼야 된다고 그냥 여기 와서 왜 먹집과 정규 편성을 얘기하냐고. 맞아, 맞아. 아니 재산만큼 얘기했어. 2조번. 2조번. 2조번 얘기했어. 딱 자기 재산만큼. 니는 어땠어 거기에? 그러니까 장훈이가 엄청 우리를 되게 예뻐하고 이런 것도 보여. 처음에 이거는 사실 장훈이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사실 좀 홍보도 덜 됐고 잘 이제 막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노력하는 모습이 이제 너무 좋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 보면은 사실 우리가 예능이잖아. 우리가 하는 게임이 보통 너네 같은 민간 몸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진짜 국제심판이야. 진짜 칼같이 와가지고 여기가 삐뚤어졌네, 여기가 삐뚤어졌네. 진짜 무슨 아시안게임처럼 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으로 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도 있지만 승부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지. 우리 중에서도 누가 뭐 상의하거나 하면 저기 상의한다. 안 되지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는 상의하자라고. 그렇지. 아영에서도 정정당당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집어낸다는 거지. 나는 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집어낸다. 맞아 맞아 맞아. 남에게 정정당당. 남에게 말. 내가 그 방송 모니터를 하면서 제작진이 위대한 건지 아니면 참 동료들이 위대하다. 왜 위대하다고 생각했냐면 너희들이 거기서 장훈이한테 테리우스라고 불러주잖아. 김호민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얘가 잘생긴다 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즉각성을 띄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컨셉이 실질적으로 나보다 못생긴 걸로 판명이 됐잖아. 해가지고 여기서 뭐든지 아프다 안 해. 연골이 없다 그러고 여기서 나보다 못났으니까 힘 빠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김호민이라고 좋아하는 거야. 그러네. 테리우스? 야, 김호민! 그러니까 손살이 재야 되잖아. 받아들이더라고. 완전 초반에 이렇게 딱 남자들이 걸어오는데 장훈 오빠가 너무 슬림하고 훤칠하니까 약간 모델 느낌이다. 이래서 이제 김우빈 씨랑 이수혁 씨 얘기가 나온 거고 우리가 모델 테리우스 김우빈 하니까 뒤돌아서 이러고 있는 게 방송이 잡혔어. 받아들인다. 얼마나 크면 홀리캠에서 웃는 게 잡혔냐.
웬만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네, 그러네. 우리 말 한마디에 장훈이가 행복해 하니까 우리는 계속 불러주는 거지. 근데 가끔 또 얄미울 때 있잖아. 어. 솔직히. 얄미울 때라기보다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첫 촬영하는 날 이 그리들에다가 그 고기를 몇 킬로를 이제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나 국주나 뭐 풍자나 다 다른 친구들은 그 너무 설레었던 게 이 기름이 모이면 여기다 김치도 구울 수 있고 소세지도 튀기듯이 칼집에다 하다닥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장훈이가 갑자기 야 이거 기름을 도대체 어디로 빼라는 거야? 제작진한테 이러는 거야. 기름을 빼야 된다고. 그때 이제 아 이 사람은 단체 생활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곱창 파티 대창 파티 하는데 자꾸 감자 달라고 그러고 파 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서 부황장물을 너무 튀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 부황장물. 밥상머리 예전이 좀 없어 장훈이. 그리고 약간 우리끼리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작전을 짠단 말이지. 그래서 장훈이가 우리 팀에서 약간 서감독이라고 불려. 서거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촬영 안에서잖아. 촬영이 끝나도 작전을 짜. 카메라가 없는데도 해. 그래서 아예 촬영이 다 끝났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때 갔는데 그치. 왜 우리 팀이 졌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제작진들은 카메라, 감독들도 다 카메라 챙기고 있는데 거기서 가지고 야 봐봐라 0.5에서 내가 계산을 하면 막 이렇게. 아니 진짜 작가 4명하고 우리 출연진 다 모여서 그날 점수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장훈이 형한테 거의 한 30분간 들었어. 내가 아니, 진짜 히트를 얘기해 줄게. 마지막 게임이 새벽 1시에 시작을 했어. 내가 큰 통에 들어가서 앉으면 요만한 구멍 속으로 떡을 많이 빠뜨리는 거야. 떡이 계속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장훈이가 오더니 다 빼. 그러더니 비닐 갖고 와. 와, 비닐을 구해와서 그걸 다 해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다 해서 한 1시간이 지났어. 그치. 떡이 떨어져. 이제 시작해. 와, 정말 나 세상 살다가 이렇게 열심히. 포장이 심하네. 이래놓고 지금 또 가만히 있는 거 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차피 내가 다 날릴 거니까. 뭔가 날릴 거니까. 같이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우리한테 진두지휘도 해주시고 작전도 근데 솔직히 잘 짜. 맞아.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또 국보급 센터 얘기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 야 너네 엄청 우쭈쭈 해준다. 이제 마무리 딱 하네. 이제 마무리. 우쭈쭈 해줘. 왜냐면 안 그러면은 또 나가서.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지금 장훈이가 다리를 엄청 떨고 있어가지고 저 신호는 야 하지 말아야라는 신호거든. 딱 재미로 취재하고 마무리 해야 돼. 마무리. 그러니까 엔딩은 잘 마무리. 리본 묶어놨으니까. 아, 아니 그리고 이대로 만약에 나가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네들이 앞으로 방송을 할 때 말이야 아까 같은 그런 게 끝내면은 너희들을 사람들이 안 좋게 봐. 이런 자, 내 이미지. 너희들이 안 좋은 이미지가 돼. 작전을 짜다 짜다가 이제는 내 인생 작전까지 짜고. 아니 내 가정 작전까지 짜더니까 너가. 무발악이야 장훈이가 약간 그래가지고 포장을 해줘야 돼. 장훈이 멋있어. 먹지파 처음에 이제 녹화 전에 장훈이가 나한테 전화 왔었어. 그러니까 야 너 화요일 날 뭐 하냐? 그래서 저 코빅 고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 아 안 되겠네. 왜요? 아 내가 뭐 새로 들어가는 거 있는데 이제 뚱뚱한 애들 나오는 거야. 저 안 뚱뚱한데요? 너 우기면 돼 변화 왔다고. 멤버들이 거기 멤버들이 어색하니까. 그렇지. 거기 멤버들이 어색하니까. 아 진호도 많은 건 아니거든 얘도. 진호. 아니 안 그렇게 점점 깜깜한 사람 웃기면 끝난다. 좀만 더 치면 뭐. 그렇지. 없지. 자 이제 뭐. 넘어가는 거지 그냥 지가 넘어가는 거지. 내려가는 거 보인다. 면을 굳이 뭐하러 씹어. 해봐. 아, 그렇게잖아. 먹는 방식이 다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 바로 삭기름보다 내 같은 경우는 입 안에 집어넣었을 때 머물러. 그럼 여기서 라면이 이게 풍선 효과라 그러지. 어딘가 눈이 어디가 튀어나온다고. 그럴 때 당황하면서 눈을 표정을 딱 우리 카메라 보고 정지해야 돼. 그거. 와, 그것도 다 계산된 거였어요? 다시 한번 놓자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시키겠다. 그릇을 대지 않고 다시 한번 놓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니 근데 어쩜 그렇게 많이 뜨게 되지? 그것을 보여드리고. 그렇지, 많이 뜨게 되지. 와 이거 봐, 옆으로 넣잖아, 이렇게. 와 봐. 야, 이거. 와 이거 봐, 옆으로 넣잖아, 이렇게. 와 야, 이거. 어머, 여기로 심는 것 같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어, 맛있게 먹어. 아 진짜. 아니 여기를 씹는 여기를. 이번에도 끝날 수 있겠다. 아, 잘한 두 번. 이거. 근데 이렇게 면발을 오래 공기에 머물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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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침 진짜 그래. 아니, 난 빗소리인 줄 알았어. 둘이 이런. 소리 잡시 그지? 빗소리. 다르다니까.